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43분간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연방 상하원 협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연설에는 연방상하원 의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방의원들은 43분간의 연설 중 46번의 박수로 화답했고 기립박수는 23번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 문화 콘텐츠를 언급할 때에는 BTS는 저보다 먼저 백악관을 찾았지만 저는 BTS보다 먼저 의회에 왔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는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연설은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또다시 추진됩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내 취업길이었던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가 실제로 성사돼 취업비자 문호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연방회의 회기마다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매번 무산돼 왔습니다. 영킴 의원은 27일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미국의 계속된 경제 성공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매우 숙련되고 다양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에릭 어담스 뉴욕시장은 26일 1067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1027억 달러 규모의 예비 예산안보다 4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관련해 올해 예산안은 기후교육, 인력개발 및 인턴십 촉진,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상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국 예산은 306억 달러로 전년 310억 달러보다 4억 달러 삭감됐고 뉴욕시경의 예산 역시 53억 달러로 전년 55억 달러와 비교해 2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0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 개정안 찬반 표결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한인회는 26일 일부 전직 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한인사회의 불필요한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 회칙 개정안 찬반 표결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진 과반수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한인회는 이어 진강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김광석 전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회칙을 개정한 뒤 경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한인회 이사장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